이렇게 하면 다, 이 잔열에 달래는 이미 이거. 요즘에 팥금이 엄청 비싸잖아요. 애호박이니 야채가 다. 달래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싸. 팽이도 그렇고. 쌀뜨물이 1리터라서 하나는 마녀 반만 쓸 거예요. 달래 들어가니까. 이게 엄마 쌀뜨물이 1리터요. 멸치하고 다시마 안쪽. 쌀뜨물이라서 넘칠 수가 있거든. 이때 된장을 조금 풀어. 그리 안 넘쳐. 이게 한 20분 육수를 내야 하기 때문에. 그래서 끓으면 약불로 줄여. 지금 20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건져도 돼. 이게 쌀뜨물 1리터에 된장 한 수저. 아까 푼 것까지 하면은 그걸 한 수저인데. 청양고추 먼저 넣고. 청양고추 좀. 팽이버섯하고 달래는 그렇게 오래 익힐 필요가 없거든. 일단 청양고추부터 먼저 넣고서 풀은 조절해 가면서 일단 끓으면 이제 중간 불로 넣는 게 좋지. 아까 육수 낼 때는 약불. 마른다고 손을 넣어주지. 이렇게 팽이 넣고 끓은 다음에 달래 넣고. 이 찌개가 간단하지만 엄청 이 달래 향이 향긋한 봄찌개예요. 봄찌개. 네, 봄날에 먹는 찌개. 엄청 맛있어. 향긋한. 달래는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. 그렇지. 어. 달래를 익힐 필요는 없어. 이 잔열에도 달래는 있기 때문에. 그래야 이 달래 향을 즐길 수 있어. 근데 이게 팽이가 끓자냐? 지금 달래를 넣어. 이렇게 해서 금방 끓 건 없고 불을 딱 올렸다가 우르르 끓여. 네, 우르르. 우르르 하기 전에 얼른 꺼. 그래도 이 잔열에 달래네 이거. 엄마 다 됐으면 끌 거다. 끌 거야. 이제 다 됐어. 끝. 이렇게 하면 다, 이 잔열에 달래네 이미 이거.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. 필수 요리. 어. 근데 봄에 이렇게 달래가 된장찌개 하나 한 번쯤은 끓여 먹는 것도 참 괜찮아. 요즘에 팥금이 엄청 비싸잖아요. 애호박이니 야채가 다. 달래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싸. 팽이도 그렇고. 티비는. 저렴하면서부터도 향긋하니.